네 번째 장이죠. 챕터 4이고 Getting Abstract with System Modeling.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예제로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경우를 두고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차의 바퀴가 센스가 있고 센스가 바닥면의 어떤 접지 상태 그것을 트랙션 디텍터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그리고 뭐 바퀴가 아니라 자동차의 상태는 일단 시동이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이고 켜진 상태는 시동이 켜져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아이들링과 가속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 이런 상태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브로킹 모델을 통해서 차량을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미니밴 그러니까 카니발과 같은 그런 자동차를 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스트럭처라든가 자동차의 비헤이벌 그러니까 동작 양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차에 요구되어지는 성능이라든가 기타 사양들 페르메트릭이라 그러면은 어떤 변수, 함수, 인수 뭐 어쨌든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각종 공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량의 구조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가장 추상적인 측면에서부터 그리고 덜 추상적인 측면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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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같은 경우 이 차량이 이용되는 상황, 도로 상황, 다른 차량들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신호등과의 어떤 뭐 조향등, 이 조향등을 차량의 조향등을 설계할 때도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부과한 그러한 형태의 헤드라이트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컨텍스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차량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카니발 같은 경우 미니밴이니까 주로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소풍 갈 때 들어갈 어떤 소품이나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실을 수 있는 짐칸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유수지 용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리얼라이제이션 해서 실제로 이러한 모형들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모델도 만들어보고 진흙으로서 깎아서 점토 모델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 엑시큐션은 이러한 차량을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량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천억 원의 재원이 소비되어서 요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유시지, 리얼라이제이션, 엑시큐션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서 CURE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올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예는 뭐냐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설계하는 자동차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 되어 있었네요. 까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설계를 할 거예요. 카입니다. 카이고 얘는 어떤 카이냐니까 오토노머스 카가 될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그리고 이 차는 오토노머스 카이면서 동시에 중앙에서 컨트롤되는 컨트롤 바이 어 센트럴 타워라고 할까요? 관제탑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럼 운전자가 오토노머스 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어떤 방향이라든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차량 개별적인 차량이 아니라 어떤 도시에 주행하고 있는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다 통제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현재의 자율 차량은
자기의 자신의 그죠? 자신의 주행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위에 상황을 파악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죠. 조절하는 등입니다. 이게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뭐예요? 설계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별적인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50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 가정합시다. 이 경우 자동차 각각이 각자의 주행을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입니다. 1번 각각이 각각의 경로를 결정하고 주행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50만 대의 자동차를 중앙에 있는 제주도 서브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제주 교통 서버 뭐 수풀이 되겠죠? 수풀이 50만 대 전체를 조율하는 운행. 각 차량의 속도와 경로를 하나의 서버가 결정하는 경우, 이 두 경우에서 다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 전체의 교통물류상의 어떤 사회 총효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어떤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 방식이 더 좋죠. 그렇죠? 이 방식을 쓸 경우에는 기존의 제주도에 있는 차량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그러니까 5만 대에서 10만 대의 차량으로 전체 교통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혹은 노는 차량이 없단 말이에요. 노는 차량이 없다. 없진 않겠죠. 현저히 줄어든다. 그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방안에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제작할 거예요. 이것이 컨텍스트입니다. 방금 봤던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상황이 이제 컨텍스트가 주어졌으면은 이런 차량을 어떻게 그럼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UCG도 오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운행을 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운행 방법 일단 모든 도민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 신호를 전달이라기보다는 방송이라고 할까요? 브로드캐스팅 IPv6 방식이 되겠죠? IPv6 방식의 브로드캐스팅 프로토콜로 내가 차량을 필요로 하다 라고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땅 신호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신호를 접수한 어느 한 차량이 혹은 서버가 해당 스마트폰에게 출동을 고지해.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3분 뒤에 도착할 것 같다. 5분 뒤에 도착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출한 사람은 기다렸다가 탑승하는 거죠. 탑승해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목적지로 갈 때 이것들은 이 차량이 먼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서버에게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승객 탑승 사실을 고지하고 알리고 경로를 요청. 그러면은 서버가 여기는 수풀 서버예요. 수풀 서버가 있다가 그래 너는 지금 제주시에서 뭐 서귀포 시장으로 가려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도로 평화로를 따라서 평균 시속 60km로 주행 주행하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시를 받아서 이 차량은 평균 시속으로 다니게 되는데 수시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각 지점 각 매 초마다 현재 위치와 그리고 위도 경도 GPS 코디니트가 되겠죠. GPS 좌표와 그리고 속도를 수풀에 전달. 누가 차량이죠. 그렇죠? 차량은 속도도 있고 그리고 각도 방향입니다. 방향을 수풀에 전달하고 그럼 수풀은 여기에 따라서 주변 교통 상황을 참조하여 개별 차량의 속도와 그리고 경로를 조정하는 거예요. 원래 평화로로 가라고 했다가 거기 좀 밀릴 것 같으니까 너는 옆으로 빠져서 제 37번 국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UCG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컨텍스트와 UCG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얼라이제이션 단계에 들어야 됩니다. 자, 리얼라이제이션은 이런 차량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컨텍스트 내에서 그죠? 이러한 컨텍스트 내에서 이러한 UCG, 이러한 용도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차량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차량의 글자가 이렇게 됐군요. 글자 색깔을 지정하고 그리고 방향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지우고 그럼 차량을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량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자율주행 차량이고 그러니까 굳이 외부랑 창문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창문이 필요치 않다. 브레이크도 필요치 않죠. 왜냐니까 수풀이 제어하니까. 그죠? 수풀이 제어함으로 속도를 제어함으로 브레이크도 필요하지 않죠. 핸들도 필요하지 않죠. 핸들도 액셀레터라고 그러나요? 액셀레터도 필요치 않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퀴는 있어야겠죠. 바퀴에서 굴러갈 거 아니에요. 바퀴와 그리고 사람이 비를 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나 바람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벽체 있어야 될 거고 배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전조등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등으로서 외부 상황을 충분히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퀴와 벽체, 차체, 배터리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들 그러니까 전조등이라든가 방향등이라든가 조향장치라든가 핸들이 조향장치죠. 그리고 샤프트의 어떤 스티어링이라든가 그리고 ABS도 필요하지 않죠. 왜냐니까 모든 차량들의 속도들을 다 하나의 서버가 제어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을 하나 빠뜨렸네요. 컨텍스트 중에서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람은 운전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운전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운전하지 않는다. 이 차량들 사이에 사람이 운전한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제 조건은 사람은 운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차의 어떤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퀴 각각은 각각의 제어 모듈에 의해 속도와
방향이 결정된다. 각각의 제어 모듈이 각각의 바퀴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컨트롤하는 네 개의 바퀴를 제어하는 하나의 중앙 차량 컨트롤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퀴 컨트롤러 휠 컨트롤러라고 할까요? 하나의 휠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따라서 각각의 바퀴가 각각의 제어 모듈에 의해 속도와 방향이 결정되니까 이거는 리눅스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겠죠? 4개의 인베디드 시스템 되겠죠? 4개.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겠죠? 인베디드 시스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의 모양은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형태. 바퀴 있고 창문은 없고, 창문은 필요하지 않죠. 창문은 없고 이런 차체를 단열 처리하면은 그만큼 에어컨이라든가 난방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형태가 더 깔끔하죠. 그리고 안에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배터리가 있고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들은 각각의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바퀴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컨트롤러가 있는 형태가 되고, 실내 구조는 아마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형태의 넓직한 실내 공간을 가진 이런 차량을 우리가 디자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이 차량을 만 대를 보급을 하면은 기존에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20만 대의 승용차들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가장 효율적인 주행 플랜을 제주도를 통제하는 교통 서버가 설계하고 수리 플랜을 작성하고 그걸 또 실행을 하게 되니까 굳이 20만 대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 20만 대의 승용차가 있지만 그 20만 대들 중에서 10만 대 이상은 서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 그렇죠? 어느 한 시점에 운행 중인 차량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따지게 보면은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숫자가 주행되어 있는 차량들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 수를 현저히 줄이고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서 훨씬 더 교통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제주도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가 생산하는 초부가가치, 총부가가치, 총생산가치의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모양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리얼라이제이션의 1단계입니다. 리얼라이제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 리얼라이제이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바로 만들기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레이션을 하는데 가상의 자동차를 얘네들 자체가 그리고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었죠? 각 차량이 자율 주행하고 한다. 두 번째는 전체 차량들이 하나의 수풀 서버에 의해 통제된다. 요거잖아요. 요것을 가정해서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끔 얘도 훈련을 시키고 얘도 이제 머신러닝이 됩니다. 머신러닝. 그리고 전체 차량을 조율하는 요것 역시도 머신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요 단계가 시뮬레이션 단계가 됩니다. 지금 QO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빠져 있어요. 보면은 이제 리얼라이제이션만 있고 그 사이에는 시뮬레이션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엑시큐션이 됩니다. 엑시큐션은 실제 시뮬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테스트와 적용이 됩니다. 테스트 앤드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테스트 하고 두 번째는 적용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겁니다. 2번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적용 방향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다양한 형태로. 이걸 이제 모듈로 표현한 것이 코어 모듈에서 얘기가 823번 로죠.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넘버가 좀 다를 거예요. 계속 수정 중에 있으니까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823번 근처에 트랜스포테이션 모듈입니다. 달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달과 무리인데 요거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이렇게 만들어진 윈도 리스크죠. 요 녀석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차량은 차량대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수만 대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는 건 역시도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훈련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바퀴가 있잖아요. 이 바퀴 4개 각각의 스피드 값을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에 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바퀴들은 임의의 속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의 휠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가 될 겁니다. 휠 컨트롤러가 4개의 바퀴를 제어하게 될 거고 이 4개의 바퀴는 각기 자기가 원하는 속도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흔히 쓰는 이제 DQ러닝에서 쓰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차량이 주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입니다. 다른 영상도 하나 볼까요? 이것도 보시면은 Q러닝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Q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따라가거나 혹은 어떤 뭐라고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 메커니즘하고 우리가 쓰는 메커니즘은 약간 안 달라요. 우리는 이제 바퀴 4개 별도의 제어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바퀴 4개가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휠 컨트롤러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는 한 20분 정도 훈련을 시키게 되면 요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장애물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물론 이제 어떤 차선을 따라서 주행할 수 있는 상태로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영상의 제목은 Q러닝입니다. Q러닝 앤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거니까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보시면 바퀴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실패가 되죠. 실패하고 훈련을 좀 시키다 보면은 얘는 좀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속도를 높여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역시도 제목이 Deep Q Learning Agent for Autonomous Driving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동작하는지는 제가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주피트 강의 중에서 주로 밑에 부분 쭉 내려오시면 바닥 부분이 있어요. 바닥에 보면 여기 있네. 이게 이 강의입니다. 대학 1년차에 AI 팩맨이라고 있잖아요. 버클리 CSI CS188X 요 강의 내용이 방금 보셨던 그런 Q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강의들이니까 머신러닝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버클리 수업이고 버클리 내에서도 좀 학부 내에 이제 고급 3, 4학년들 대상으로 하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 구글에 머신러닝 단기 집중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도 있고 영문 버전도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요 조금 더 고급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실무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 좀 더 고급적인 기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내용으로 상당히 강의가 잘 돼 있으니까 짜임식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 동영상 강의도 있고 하니까 동영상 강의 하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설명을 하고 테스트 세트와 학습 세트 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숨겨진 분포에 이건 역시도 머신러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성 인식으로 자막 캡션을 뽑아내고 뽑아낸 캡션을 한국어로 머신러닝에 의해서 번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역시 머신러닝에 의해서 그걸 음성 합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머신러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머신러닝의 실제 사례를 머신러닝 강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재밌죠. 구글입니다. 구글의 머신러닝 단기 집중 과정입니다. 검색하셔서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주피터 강의의 버클리 대학 수업 있죠. 이것을 보시면은 아마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것들 기본적으로 구현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코드 내용도 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달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은 달무리 혹은 무쏘라고도 표현하는데 달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한 대의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요 자동차 하나입니다. 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를 만드는 프레임을 만드는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차를 훈련시키는 부분은 여기 있죠. 트레인 달 해서 물론 이것도 그렇게 해서 트레인된 훈련된 DNN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물론 세부 항목으로 또 나눠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코딩할 때는 또 나눠서 할 거예요. 굵은 줄거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휠들 같은 경우도 보면 4개의 휠을 제어하는 하나의 휠 컨트롤러 펑션이 정의되고 4개의 휠은 각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세컨드고 서드 그리고 이거는 펄스 네 번째 휠 각각의 센서가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은 속도와 방향과 바닥과의 접지력, 트랙션이죠.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 센서를 통해서 각각의 스피드와 앵글을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세부적인 펑션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일단 굵은 줄거리는 이렇게 돼요.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죠. 제어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장애물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건 지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방식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첫 번째 아웃풋,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앞을 보고 주행하듯이 지금 이 자동차도 시각적으로 앞을 보면서 주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은 이제 하나의 자동차를 훈련시키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 만드는 차량을 제조하는 펑션 차량 제조 프로세스와 관련된 펑션들이 위에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녀석들을 훈련하는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수만 대의 차량들을 동시에 주행시킬 때 그 제주도에서 하나의 서버가 2만 대 혹은 20만 대의 차량을 다 제어해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머신러닝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요 밑에서 보면은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트레인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무리. 달 무리에서 다른 자동차이고 무리는 수많은 자동차들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교통 물류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트레인 무리 전체 자동차들을 제어하는 통제 시스템을 역시 머신러닝 기술로 기법으로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것이 트레인 무리가 되고 하나의 자동차를 훈련하는 것은 트레인 달이 되고 달과 무리를 합쳐서 이 시스템을 우리는 달 무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